리 씨. 멋쟁이시다, 되게. 저는 디디와 리젠트의 엄마. 아빠입니다. 디디는 7살이고 암컷이고 중성화는 아직 안 했어요. 디디? 너무 착하고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해요. 우리 리젠트는 6살이고 중성화 안 했고 수컷이에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영화 마음이의 증손자이고. 아. 그래서 그런지 키도 크고 어디 빠질 데가 없어요. 늘씬해. 리트리버 덕분에 가정을 이루셨다고. 어떻게 보면 중매쟁이에요. 디디를 제가 알게 됐어요. 운동도 시켜주게 되고 얘가 있으니까 이제 매개가 돼서 더 많은 주제에 화제가 생겨지면서 더 가까워져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내견 퍼피워킹을 한번 했었어요. 운동을 도와주셨구나. 제 옆에서 12년을 넘게 있다가 갔어요. 걔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새로 입양받은 애도 옛날 디디 생각해서 이름도 똑같이 그냥 디디라고 했어요. 얘를 입양하고 나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감으로 리젠트를 입양을 했는데 남편이 아니라 디디한테는 아들 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